오늘은 이거 제가 만들었던 그거잖아요. 그 호스인데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볼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호스 요 라인에서 자꾸 막히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 호스 안에다가 끼워 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약해지죠. 구멍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 설명해 드렸던 건데, 저 알루미늄 그 철사를 넣고, 이걸 꼭 빨래집게로 넣고, 이, 어, 그, 양말망 있잖아요. 선풀주 양말망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철사를 이렇게 꽂아 놓고, 이걸 그냥 놓은 상태에서 이걸 찝은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다 묶어 놓고. 그래서 이제 호스 끝까지 이제 한 번에 청소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디자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것도 아이디어죠.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어릴 때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를 냈는데 대충 해보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는 재료도 진짜 별거 안 들어가요. 이 철사랑 그쵸? 이게 가장 두꺼운 알루미늄 철사죠. 그다음에 요 호스, 그다음에 요거면 끝이에요. 아까 그거는 이제 분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고 그 끝에 부분이 막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없죠. 그냥 이것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이 끝이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이 끝에만 좀 감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두꺼운 철사예요. 두꺼운 철사라서 생각보다 이게 단단해요. 그 끝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손님이 조금 있으신 분이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너무 이제 만만하게 보면 큰코 다친다는 소리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눌러서 만들면 되겠죠. 이 공작 시간에 그 만드는 철사예요. 공작 철사라고 하죠.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됐고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걸면 되니까 우선 호스에 대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호스가 이렇게 꺾어져야 되죠? 근데 이렇게 꺾어지면 여기가 이렇게 접히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둥그렇게 해야지 이제 되겠죠? 약간 타원형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수가 약간 길어야겠죠? 타원형을 그릴 정도면, 그쵸? 이렇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구겨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묶어요. 여기만 묶고, 그냥 이거는 라인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아이디어인데, 엄청나요, 이것도. 이런 아이디어가 진짜 많은데 개발하자 같이 이제 선뜻 제안해 주는 기업이 없죠. 아쉽네요. 샘플은 기업에게 많이 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샘플만 먹고 그냥 그쵸? 자기 업적으로 이제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들었어도,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도,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 낸 사람은 그냥, 그쵸? 손가락만 빨고 있고, 이제 만든 사람이 다 가져가는. 분명히 그 아이디어는 이제 제가 만든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쵸? 그렇게 된, 저희 나라 특히 그러잖아요. 그런, 사고관념 자체가, 그쵸? 그 아이디어 낸 사람보다는 그냥 만든 사람이 적으니까 좀 아쉽죠? 아이디어를 열심히 백날 내봤자 딴 사람 좋은 일만 하는 거 같이 돼버리고, 그쵸? 화장실 곰팡이 같은 것도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대로 갖다가 써먹죠. 써먹고서는 저한테는 1원 한푼안 주는, 그쵸?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저는 열심히 해도 대가가 없잖아요, 그쵸? 뭔 재미로 하겠어요? 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쵸? 노력 안 하겠죠?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싶어도, 그렇죠? 저도 팔아먹고 싶어도 못 팔아먹고 악순환이죠. 그런 것 같아요. 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업적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 역시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마음이 아 나는 안 그래 그러는데 딱그 위치에 가면 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쭉 매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묶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꽂으면 그 꽂힘과 동시에 그게 이제 잡아지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걸 호스를 그 솔로 청소할 때이 호스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이 솔이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펴놓으면 편하죠, 그쵸?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펴놓으면 호스 소리, 호스 청소하는 소리 들어갔다 나갔다 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고정시켜버리면 호스 들어간 잘안 들어가겠죠? 청소하는 것까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참, 중학교 때 진짜 천재였나 봐요. 지금은 천재가 아니고, 그렇죠? 참 이렇게 다닥다닥 하고 여기 많이 해주는 이유는 여기밖에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별거 없어요. 제 영상 항상 뭐 잔소리 반, 영상 반, 저 소리 반, 저거처럼 이렇게 꽉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 호수가 약간 이글어질 정도로 그래야지 잘 잡히니까 훌러덩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약간 찝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쵸? 그래서 안 빠지죠? 안 빠지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잘랐어요. 이렇게 보면 과연 저걸로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방금 이제 완성한 거 보셨잖아요. 돼요. 제가 누굽니까? 그쵸? 이렇게 꺾인다니까요. 이렇게 꺾여버리면 그렇게 물이 안 나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꺾이면 안 돼요. 최대한 둥글게, 그쵸? 꺾이지 않으면서 타원형을 그릴 수 있게. 이렇게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대한 둥글게 둥글게. 그왜 떡을 빚을 때 예쁘게 빚으면 이쁜 딸을 낳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타원형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썸프수조 그아이망 있죠? 이 망이 있으면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썸프수조 제왜 만든 거 있잖아요. 네모나게 그 몸체 만든 거에다가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으면 돼요. 꽂으면 보시면 안 흘러내리죠? 딱 고정돼요. 안 흘러내리죠.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빨래집게를 한번 여기다 한번더 물려주면 완벽해요. 그리고 잡아 당겨도 안 빠져요. 잘 만들었죠? 이제 거치를 해봐야겠죠?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호스 아그 저거를 철사를 구부렸어요. 구부려서 그 사이로 호스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풀 때는 반대로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풀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철사를 약간 감은 것뿐이에요. 꽉 감은 건 아니고, 그쵸? 살짝만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졌어요. 이제 안 빠질 것 같아요. 뭔가 집게 있으면 또 한번 물려주면 되고, 지금 집게가 안 보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했어요. 안 빠져요. 이렇게 집어 빼지 않는다. 한번 해봐야겠죠? 이렇게 하단에 수직 모터가 있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상면 수조가 잘 되죠? 뭐, 썸프 수조급이죠? 이제 물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진짜 별거.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완성이 됐고, 여기서 이제 예쁘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 나오고 애들도 건강하고 그러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